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트랜스 에듀에 가서 동영상 강의를 보는 법, 결제하는 법, 로그인해서 강의를 보는 법 이런 것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검색창에서 들어가실 것 같아요. 트랜스 에듀 있습니다. 여기 사이트가 나오잖아요. 여기요. 예. 들어가면 이런 모습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일단 강의실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화물을 하신다 그러면 화물 종사 자격 시험에서 1일부터 15일까지 쭉 나와 있는데 시험 남은 기간만큼 결제하셔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3일짜리 한다 수강 신청하기를 누릅니다. 수강 신청하기 하면 로그인을 하라고 해요. 아이디 비번을 만드셔야겠고 저는 이미 아이디 비번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아이디를 칩니다. 로그인을 하고요. 그러면은 여기 이름이 딱 뜨면서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3일짜리를 이제 수강 신청을 합니다. 하면 아까랑 다르게 로그인을 했기 때문에 강좌 결제하기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49,000원을 결제하면 되는 거고요. 할인 쿠폰은 관계가 없고 이 신용카드 할 건지 무통장 입금 할 건지 계좌 이체를 할 건지 휴대폰 결제 할 건지를 결정하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신용카드 결제가 요거고요. 그 다음에 송금한다고 하죠. 통장으로 송금하는 게 무통장 입금이고 실시간 계좌이체는 계좌에서 계좌로 넘기는 그런 기법이기 때문에 되게 복잡해요. 그러니까 이거보다는 무통장 입금 하시고 확인 기다리시는 게 좋습니다. 휴대폰으로 결제하는 방법이 있고요. 주로 제일 많이 하시는 건 당연히 신용카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통장 입금 추천드리고 휴대폰 결제하시고 실시간 계좌이체 하시면 됩니다. 차례대로 한번 볼게요. 신용카드 결제하면 누르면 창이 이렇게 떠요. 그럼 결제 버튼 눌러서 진행하라고 하거든요. 누르면 되고요. 그러면은 창이 뜨는데 이 창에서 다 동의를 눌러주십시오. 전체 동의 한 번에 누르셔도 됩니다. 다음 단계에 가시고 그러면 신용카드 결제 해가지고 창이 이렇게 뜰 거예요. 혹시 안 되시는 분들은 다 끄시고 다시 시도해 보십시오. 아까 수강 신청하기부터 다시 시도하시면 됩니다. 가끔 그런 오류들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본인이 원하시는 카드 이제 하나 고르십시오. 저는 이제 시티카드 쓰기 때문에 시티 골랐습니다. 원하는 카드 누르시고 통보 받으실 이메일 적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다음 단계 누르시고 결제하기 요거요 누르시면 뭐 설치하라고 하죠. 예, 그럼 여기 보면 뭐 설치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각 카드별로 결제 방법들이 다를 거예요. 그래서 카드별로 결제하게 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뭐 1번 결제하셔도 되고 이때부터는 뭐 카드별로 다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따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제하시면 됩니다. 지금 신용카드 결제하는 거 봤는데 무통장 입금 결제 한번 볼게요. 똑같이 들어가십니다. 무통장 입금 누르시면 팝업이 하나 뜰 거예요. 요 계좌번호에다가 이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인터넷 뱅킹으로 하시든 폰 뱅킹을 하시든 직접 CD기에 가셔서 하시든 그래서 이 계좌번호로 입력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농협도 은행이 제일 가능하니까요. 둘 중에 하나 하셔서 입금하시면 됩니다. 입금하기 누르면 팝업창이 하나 뜨면서 1시간 이내 처리됩니다 이렇게 나와요. 요 계좌번호에다 집어넣으시고 기다리시면 처리가 1시간 이내로 됩니다. 창 닫으시면 돼요. 그러고 나서 실제 강의를 보려고 이제 마이페이지에 갑니다. 로그인한 상태로 마이페이지에 들어가면요 구매 강의 목록이 있는데 구매 강의 목록에 이제 떠야 되잖아요. 아까 무통장 입금이나 신용카드는 아직 결제 안 했고 무통장 입금 내역이 이제 1시간 이내로 네, 확인이 됩니다. 똑같이 트랜스에도 들어가셔서 마이페이지로 들어가시면 여기 구매한 강의 목록에 보면 구매 강의 목록에 수강 중인 강의 목록에서 딱 화물 3일이 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체가 끝나고 강좌가 오픈이 되었다는 뜻이거든요. 이걸 딱 누르시면 5개의 과목을 볼 수 있고요. 시험하고 강의 소개하는 강좌 1교시 그 다음에 업교, 화물취급요령, 안전운행, 운송서비스 4개 과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차례대로 이제 수강을 하시면 되는 거죠. 강의실 입장하시면 여기 보면 1교시, 2교시 해가지고 들어있죠. 그래서 이거 차례대로 보시면 돼요. 고화질 눌러서 PC로 보시는 거니까 보시면 강좌가 딱 뜨는 걸 보실 수 있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그쵸? 이제 1교시 네. 시작하겠습니다. 화물운송 이런 식으로 이제 핵심 문제를 계속 보시면 되는 거고요. 넘어가고 싶다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됩니다. 이면이 얼어붙은 경우만 전체 화면으로 보시는 방법은 여기 보면 화살표시 있어요. 네. 화살표시 누르시면 전체 화면으로 이렇게 되는 걸 보실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전체 화면으로 보시면 아무래도 편하게 보실 수 있겠죠. 네. 속도 위반인데요. 이거 속도 네. 규정된 이런 식으로 전체 네 과목을 전부 다 수강하시면 이제 강의 수강이 완료가 됩니다. 버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강의실 들어가셔서 여기 버스 운전 자격시험 누르시고 똑같은 방식으로 수강 신청하셔서 결제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PC에서 할 경우에 이제 그렇게 되고요. 이제 모바일에서 할 경우가 있는데 모바일에서 할 경우를 한번 볼게요. 네,
보통 핸드폰의 모습이 아마 이런 식으로 생겨 있을 거예요. 똑같습니다. 이것도 이제 PC의 요약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 로그인을 먼저 합니다. 로그인 하셔서 뭐 아이디 비번을 누르시면 돼요. 저는 이거 아이디 비번 해놨으니까 회원가입은 따로 하시고요. 그래서 로그인 하시면 로그아웃 버튼이 딱 활성화가 됩니다. 패키지 강좌 들어가시면 되고, 뭐 화물하신다 그러면 화물로 들어가시고, 화물에서 아까처럼 뭐 3일이다 그러면 3일 가셔서 수강 신청 하시면 됩니다. 그럼 아까랑 똑같은 화면이 나오죠? 여기서 번 관계없고 신용카드 할 건지 우통장 입금 할 건지 결정합니다. 신용카드 결제하셔서 신용카드 누르셔서 카드 누르시면 이제 똑같이 결제되는 거고요. 무통장 입금의 경우에는 아까처럼 똑같이 계좌번호가 뜨고 농협이나 국민 중에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신청 완료 하시면 한 시간 동안 기다리라고 합니다. 기다리면 되고요. 확인합니다. 아직 지금 결제가 안 된 상태죠. 송금을 하셨으면 이제 입금 확인을 한 시간 내로 해주게 돼 있고요. 되면 내 강의실에 갑니다. 내 강의실에 가면 아까 이제 마이페이지였는데 트랜스에듀의 내 강의실로 가면 구매 강의 목록이 이제 뜰 거예요. 거기 보면 여기 딱 떠 있죠. 예,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 3일 이렇게 떠 있어요. 클릭하시면 아까 1, 2, 3, 4교시 다 들어갈 수 있게끔 여기 돼 있죠. 강의실 입장하기 있죠. 입장하기 들어가셔서 강의 보시면 되는 거고요. 강의 보기 하면, 네, 가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부 서버 오류 해가지고 리소스에 뭐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는데, 이건 이제 폰과 PC의 그 호환 문제거든요. 이런 경우는 뒤로 가기 한번 누르시고, 여기 보면 PC 버전이라는 거 있습니다. PC 버전 이렇게 누르시면 PC의 화면이 다시 폰에서 보실 수 있게 돼요. 네, 이 상태로 똑같이 이 마이페이지로 가셔서 이제 보시면 되는 거죠. 네, 오늘 강의 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영상을 보시고도 강의를 보는 방법이 모르겠다 싶으신 분은 카톡 고객센터로 문의를 주십시오. 밑에 주소 나가고 있죠? 확인하셔서 카톡으로 문의 주시면 친절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